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O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OD는 오브젝트 하나에 대한 LOD 설정이 아닌 큰 건물이나 지형 등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LOD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게임으로는 GTA5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이 HLOD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사용해야 하며 몇 년 전부터 업데이트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HLOD를 사용하기 위해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GitHub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Git을 설치해야 합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보면 Git Home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디스크 드라이브에 빈 폴더를 생성하고 열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Git Bash Here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며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Git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도큐먼트 링크가 있으며 이걸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Git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명령어가 입력되며 엔터키를 눌러 실행되도록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서 페이지에서 두 번째 명령어를 복사하고 Git 화면에서 동일하게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페이지 아래 조금 내려보면 업데이트 초기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동일하게 실행합니다. 이제 완료되었으니 Git 화면은 종료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설치한 것을 유니티에 적용하려면 패키지 매니저 창을 열어줍니다.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디스크라고 적힌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면 아까 설치했던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폴더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해서 들어가면 여러 폴더 중 HLOD라고 작성된 폴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HLOD를 설치하는 폴더이며 하나는 어드레서블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설정해주는 폴더입니다. 어드레서블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HLOD 폴더를 선택합니다. 아래 패키지 파일이 있으며 이걸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설치가 되며 다음 선택 화면이 나오게 되면 왼쪽을 선택합니다. 이제 설치는 마쳤으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판타지 킹덤 에셋을 이용하였습니다. HLOD를 설정하려면 빈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각 구역별로 구분지어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 빈 오브젝트 자식으로 해당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저는 살짝 귀찮은 관계로 예제 화면에서 구분지은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빈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HLOD를 검색합니다. 건물과 관련된 오브젝트만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목록 중 HLOD를 선택합니다. 터레인에 적용한 것이라면 아래 터레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여러 설정이 있습니다. 정크 사이즈는 이와 같이 해당 구역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값이 크면 카메라와 가까운 지역은 범위가 크게 설정되며 값이 작으면 범위가 작게 설정됩니다. 이는 여러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적절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래 설정은 기존 LOD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다만 범위가 크기 때문에 LOD 설정에서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테스트하면서 적절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민 오브젝트 사이즈는 해당 값보다 작으면 HLOD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오브젝트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1 이상의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자신에게 맞게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아래 설정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Simply Filler 설정은 메시를 단순화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는 기본 설정이며 다른 설정은 자신이 원하는 설정에 따라 단순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정하기 귀찮기 때문에 None으로 설정하겠습니다. Batch 설정은 오브젝트를 베이크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될 머티리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일 텍스처로 베이크하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면 머티리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트리밍 설정은 앞서 어드레서블을 이용한다면 설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Generat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리게 되면 HLOD를 설정하게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S 폴더 첫 부분에 해당 설정 파일이 생성됩니다. 보시면 하나의 오브젝트와 각 구분별로 베이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해야 하는 것은 카메라입니다. 화면을 바라보게 되는 카메라에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HLOD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이 컴포넌트가 있어야 HLOD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HLOD 적용 전이며 오른쪽은 적용한 것입니다. 보시면 배치와 셋페스콜 값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동시켜 확인해 보면 LOD 적용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아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LOD 컴포넌트가 있던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드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저블은 HLOD를 적용하지 않은 것, 매뉴얼은 선택하고 아래 레벨을 조절하게 되면 LOD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는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 디버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따로 창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디버그 HLOD를 검색합니다. 그럼 다음 항목이 나오게 되며 이걸 클릭하면 디버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크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메라와 가까운 구역은 촘촘한 사각형 구역으로 표시됩니다. 전체 구역에서 멀어지게 되면 큰 구역으로 변경됩니다. 정크 값을 줄여주게 되면 카메라 구역이 더 촘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해진 구역은 LOD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어 원래 형태로 보이게 되며 나머지는 낮은 형태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HLO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LOD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정식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